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도 네. 선물이 또 파란색을 보이고 있는 아니 파란색이 아니죠. 빨간색을 네. 보이고 있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니, 저희 여기 화면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 여기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색깔이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인베스팅 잠깐 보고 있는데 네. 네. 보고 있어요. 아니 악재가 뭐 여러모로 정말 이제 올해는 제가 오늘 점심 같이 하신 기관 투자자 분이 아직 2월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오늘 주제 가지고 와주신 걸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 갈 가능성은 그래도 낮다. 여기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네.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을 다른 매체에서 하고 하는 도중에 긴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12월 초에 투자를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두 달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세하락장이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대세하락장이 왔었을 때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을 해줄 거냐. 네. 주식시장이 50% 정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마이너스 난 게 그렇게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대세 하락장을 두 번이나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IMF 터지기 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대세 하락장이 일어났었고요. 우리가 뭐 제 커리어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지만 그런 두 번의 대세 하락장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 커리어 긴 기간 중에서 다 더해봤자 네. 4년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김현미 그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객분이 굉장히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다. 네. 저도 아까 잠깐 안 계실 때 한상희 MC님께 말씀드렸던 게 빨리 12월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들 괜찮을 텐데 네. 지금 못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다 팔아야 되나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단말기 그냥 꺼놓으시고 그냥 당분간 연말까지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그냥 저한테 맡겨놓고 예,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제 뭐 PT 자료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제가 무슨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맞추겠습니까만 충분히 틀릴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당장 오지 않는다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것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 매크로 쪽으로는 더 많은 노이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만약에 온다면 언제 올지 그러면 그 동안에 시간이 있다면 시장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다가 빠질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올해 당장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시작됐다의 확률은 제가 볼 땐 10분의 1도 안 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에 일어날 확률도 한 많이 봐야 한 30%. 네. 내후년에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 근데도 뭐 7, 8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끝나님이 2년 뒤가 될지 저는 5년 뒤가 될지에 대한 제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당장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조정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여태까지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부터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놓으셨다면 아직까지 손실이 아니시라면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또 다른 자산에서 수익 낸 걸 갖다가 이쪽으로 좀 집어넣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투자를 작년 하반기에 시작하셨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주린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네, 험난한 시장 이제 처음 입문을 하셨지만 네. 이걸 버티기를 하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로 그 리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재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해외 쪽을 많이 시작을 했던 거고 한참 전에 네. 해외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거고 제가 한국에서 리서치 그 전략 헤드를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갔었을 때가 2008년이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글로벌 쪽을 훨씬 더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었으니까 그게 벌써 12년, 14년 돼가잖아요. 네. 그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 네. 아직까지도 지배구조 문제 이슈와 이제 좀 있으면 오늘 또 오실 거니까. 네. 어쨌든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주린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천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이거 진짜 또 10년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이거는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네.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일까요?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테슬라 같은 종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자금을 조달해서 제대로 엄청나게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자본을 잇는 사람들만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좀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정말 지배구조 문제 이슈를 개선시키고 또 MSCI 선진국으로 가고 관련된 규제의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 세금 문제적 이런 부분에 선진화 자본시장 현진화를 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도 제가 계속 해외 쪽만 얘기하고 있을지 네. 예,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열광을 하면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을지 그건 다른 이슈겠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얘기를 좀 시작하고 글로벌 증시를 좀 들여다볼게요. 근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시장의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제가 2008년에 싱가포르 가고 나서 2009년부터 이제 사이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고 뭐 코스피도 어쨌든 2000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제가 2011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들여다볼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2007년 2016년 17년 이때가 튈 수 있는 한국 증시가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다른 증시가 다 올라가니까 결국 한국도 2000에서 2700이었나 2600이었나까지 올라갔잖아요. 30% 네.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 올라가는 장이 지금 한국 시장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50%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 정도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네.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주는 사이클이 아니고 국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사이클인데 네.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갑자기 자꾸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만큼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전 고점을 탈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도 여러 가지 모습을 참 보여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네. 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제가 왜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뭐 전략가 분들이 뭐 국내외 다 지금 비관론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시각은 이거죠. 임금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려면 이제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릴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은 이제 기업 실적이 깨지게 되고 대세 하락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고요. 심지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하면서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 없는 네. 예, 그런 물가만 올라가는 그런 경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아, 1년 안에 일어나겠네 하면 저도 지금 아무리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네. 포트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내지 하락장에다가 더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그 전에 이 숫자들이 나올 건데 즉 두 번째 포인트인 소매 판매와 소비 증가율이 크게 급등을 하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높은 모습이 나올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이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이어지는 한 네. 대세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시장은 먼저 더 상승을 하고 끝난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이걸 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좀 대세 하락장에 대해서 자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숫자는 뭐 보셨,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7.5%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도 6%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아마도 2월 숫자가 나오는 3월 10일 날 마찬가지로 또 높은 숫자가 나올 거니까 네. 이미 이제 그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 침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가 인버트 됐다.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하면 경제를 보는 전략가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금리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면은 예, 10년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2년 국채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2021년 초부터 해서 2022년 초까지 지금 벌써 1.6%에서 0. 최근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0.39까지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지금 반등해서 0.5입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게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또 0.5 그러니까 이 1.5에서 0.5로 합시다. 그럼 1% 빠지는데 1년이 걸렸으니까 네. 이 0.5가 0 가는데 또 반년이 더 걸린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제대로 다시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즉 상승할 수 있는 주간이 남아있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람들이 빨리 패닉을 하니까 네. 이게 아 그래도 앞으로 2년 남았네 뭐 앞으로 3년 남았네 이런 마음 편하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자꾸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예. 근데 제가 드디어 오늘 그 기관 고객 올해 연초에 돈을 받은 고객의 돈을
오늘 이제 오늘 지금 선물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의 현금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네.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나스닥의 조정이 중간 조정이 맞다면 그 길이가 과거에 계산했던 과거 여러 번의 평균이 그 고점부터 빠지는 그 기간 조정 구간의 길이가 3개월이 네. 평균이었다. 그러면 언제가 나스닥의 고점이었냐면 11월 22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월 22일, 1월 22일, 2월 22일, 그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예, 이번 주말까지 끼면.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현금 소진을 이번 달 안에 끝낼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월을 들어갈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월 16일 날 첫 금리를 올려야지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거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요즘에 시장이 좀 빨라요. 제가 원래 처음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의 스탠스가 안 바뀌었었으면 원래 이번 이 12월 달 결산 즉 4.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요 구간에 장이 먼저 한번 오르고 네. 그게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미래에 하게 되면서 빠지는 장이 2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까지 나오고 그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고 또 다시 올라가는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빨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반등을 하는 시기를 좀 더 빨리 템포를 잡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면 이번이 경기 침체 구간이 올 것이 아니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오늘 소매 판매 숫자를 보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소매 판매 숫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12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기저가 있어서 잘 나온 거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건 이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네. 여기 네.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을 항상 먼저 장단기 금리 차가 먼저 역전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한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예요. 평균적으로 네. 과거 역사상 항상 보면 사이클이 그러니까 과거랑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 침체에 도달하기 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야 된다. 네. 지금 속도로 빠지면 언제 되죠? 6개월 뒤. 네. 그럼 지금 2월이니까 뭐 8월 달에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8월 이후에 17개월이니까. 네. 그러면 내년 말이 되겠죠? 그때는 경기 침체로 간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은 그 전에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 폭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보더라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언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냐? 우선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장기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금리만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차이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는 건지를 알면 또 장기 금리가 얼마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건지를 알면 어느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지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결국은 연말까지 도대체 금리 얼마나 올리냐 그거잖아요. 네. 이미 금리를 보면 2년 국채 금리가 지금 벌써 1.5%를 뚫었기 때문에 거의 0.1에서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거의 1.5% 정도 올리는 거를 이미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죠? 이미 네. 1.5. 네. 연말까지 1.5 정도 간다.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41%로 좀 떨어졌고요.
결국 12월 달이 중요한데 네. 12월 달의 예측치가 지금 1.5를 올릴 확률이 72%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2년 만기가 반영이 됐어요. 그럼 지금 금리차가 역전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이 단기금리가 떨어지지 아 장기금리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쨌든 역전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년이겠죠. 그렇죠. 내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도표를 봐야 되는데 이번 FOMC 미팅 미닛에는 없죠.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올리고 나면 그때는 나오겠죠. 점도표가. 네. 그럼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보고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 금리를 2.5%에 수렴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2.5%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지금 당장 할 거냐 아니면 시간이 걸릴 거냐 하는 부분이고 2.5%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저는 장기금리가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전 사이클의 2019년 2020년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10년 국채금리가 여기 보시면 3%까지 갔어요. 여기 갔잖아요. 3.2%까지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장내 금리차 역전이 되는 타이밍은 단기금리가 3% 땡겼을 때 정도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3%, 2.5에서 3%까지의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 도달하느냐. 지금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로 보면 올해 세 번, 내년에 세 번, 그 다음 해에 2.25, 2.5, 그죠? 네.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2022, 2023, 2024년 말이 돼야지 도달한다 이거잖아요. 그 사이클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전에 와서 세큘러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네. 미국 증시가 긴 사이클로 봤었을 때 18년, 19년, 17년 이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 13년 차니까 앞으로 길게 봤었을 때 4년, 5년도 더 갈 수 있는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 그걸로 비교를 한다면 지금 그 스케줄이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땡겨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2.5% 이상 올라가는 시기는 내년 말이라는 거죠. 네. 빨리 땡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시장은 아마도 올해 나중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또는 내후년 초 상반기까지도 더 올라가고 시장이 끝날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어떻게 시장하고 연결이 됐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계속 이 얘기는 해드리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올리고 나서는 시장이 실적 장세로 간다. 이게 이제 저희 시각인 거고 여기 보시면 2에서 2.5%에 도달했을 때가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요 숫자를 좀 올리고 있어요. 2.5에서 3. 예, 거기 가야지 끝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4년부터 87년 이 시기를 보시면 훅 빠졌어요, 그죠? 0.2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또 훅 빠집니다. 0.4 근처까지 왔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빠졌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확 그때부터 내려온 거고 네.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 시장이 나오니까 여기에 꺾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세 하락장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는 상승장이 나와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단기 조정이 왔었을 때 요만큼 빠져요. 14.6%. 그 다음에 결국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1988년까지 얼마나 128.62%나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적 장세 구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하락장. 요게 84년, 87년, 88년 사이클입니다. 네. 그 다음에 94년에서 2000년 보시면 여기서는 2.5%부터 빠졌어요. 그죠? 1.5%부터 빠진 게 94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훅 빠져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요게 지금 1년 만에, 여기도 마찬가지 1년 만에 갔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여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 1994년, 95년 요 때,
요 시기랑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연결이 된다. 뭐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남아있는 게 아니냐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전에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보시면 떨어져서 0.1까지 빠졌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끝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올리죠. 그리고 0.8까지 또 올라갑니다. 또 다시 떨어져서 결국 여기까지 오잖아요. 다시 마이너스 가요. 여기가 걸린 게 거의 3년 넘게 걸리죠. 요때가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 네. 이때가 중간 조정이에요. 미국 증시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다시 올리니까 요 구간이 닷컴 버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유지시키는 구간이 장단금리 차가 낮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여기서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나면서 확 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생각한다면 차트는 이랬단 말이죠. 9.7% S&P가 빠졌고 나스닥이 14.1% 빠졌고 그 이후에 자그마치 256%의 상승장. 중간 조정 요겁니다. 보시죠. 98년 이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요만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튀었어요. 나스닥은 자그마치 643%.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냐? 그건 전 모르겠어요. 요 똑같은 모습이 나오려면요. 아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 메타버스를 성공해야 될 겁니다. 네. 그건 전 모르겠어요. 이 네. 사이클에서 궁금한 게 이때는 이 얘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뭐랄까 그 반발 또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뭐냐면 이때는 기준금리가 되게 높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았다. 예를 들어 레이 달리오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다다랐을 때 옛날처럼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고 그 기간에 경기 침체를 사람들이 느끼고 뭐 이런 로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분에 대해서.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럼 실질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어야죠. 무슨 얘기냐. 네. 이때 금리 올렸죠. 왔다 갔다 했죠. 뭐 올리다 내리다 했죠. 3% 올렸어요 먼저. 그랬다가 다시 90중년에 내렸다가 네, 내렸는데 얼마나 네. 내렸냐면 1.25% 내렸죠. 네, 그리고 다시 98년부터 다시 올렸고 그렇죠.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부터 네. 더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예, 지금 0%에서 우리가 얼마를 올릴 거라고 하고 있죠. 1.5% 2%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떨어뜨릴 거잖아요. 네. 그럼 룸이 있지 왜 없어요? 무슨 얘기냐. 네. 그때는 뭐 앱솔루 숫자가 6이 4% 때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 뭐 5%까지 올렸고 뭐 그래서 떨어뜨리고 네, 할 수 있는 네. 룸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럼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안 만들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때는 이거 지금하고 틀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펴는 논리라는 건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뭐냐면 네. 지금은 그때하고 틀려 이거고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 그 금리라는 것은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만약에 안 올린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올릴 거잖아요. 앞으로 2% 넘게 올리고 2.5%까지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생겼고 그게 1.5%가 되든 1.25%가 되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올리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바닥이 또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 논리는 안 맞죠. 생각해 보시면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그거는 룸이 지금 현재 금리가 올릴 룸이 없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떨어뜨릴 룸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뭐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가 보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떨어질 룸이 그분이 요즘에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떨어질 룸이 없다. 근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세지 않으면 냅두면 된다 거기서. 근데 인플레이션이 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거고 그게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근데 만약에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못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 쓸 수단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말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을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생겼죠. 네. 왜? 고용시장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죠? 고용시장이 좋다는 건 뭐죠?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팅 할 수 있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그쵸. 그럼 올릴 거고. 그럼 그 올렸을 때
경기가 빠졌다. 그럼 또 내리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미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왜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새로운 카드를 계속 내놓긴 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여태까지 중앙은행은 이제 앞으로 역할을 못한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투자하지 마셔야지. 그분이 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의 배경에 펀더멘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에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것들로 공급단에서의 문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금리 올리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도대체 언제야? 그 지금 본부장님도 지금 3월 기다려봐야 되는데 3월에 또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따가. 네. 네. 저는 인플레이션 숫자에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유동성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M2 증가율이 2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로 떨어져 있으니까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M2를 팔로우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오 이거 인플레이션 13%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치고 올라갔던 적이 1960년대 이때도 있었단 말이죠. 40년대 후반 50년대 60년대 이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 연준의 금리는 2에서 2.5%에서 안 움직였어요. 네. 그 인플레이션 놔뒀단 말이죠. 왜?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미 연준이 정말로 진짜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시는 내용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무리 부채 비율이 140%이지만 금리를 7, 8%까지 올릴 거야 라고 나온다면 그건 다 폭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붕괴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뭐 도대체 뭘 들고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뭐 올 외도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네. 뭐 채권 들고 있으면 거기서 박살이 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는 그냥 비관론적인 거죠. 그냥 비관론적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 만들어내는 거고.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또 왜 소매 판매 주가 숫자가 요번에 나온 게 전 마음에 드냐면 결국은 가솔린이나 이 자동차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를 많이 해서 실질적인 소비가 마이너스 숫자가 12월 달에 나왔지만 이번에 보면 1월 달 숫자는 오히려 가솔린이나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나머지가 플러스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명목 상승률이 나오니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 게다가 인플레이션 숫자는 오히려 저는 1월, 2월이 되고 나면 피크아웃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 그 조짐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비관론적이건 비관 부분을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투자는 못해요. 네. 예. 그럼 그냥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골드바를 들고 계셔야죠. 예. 인플레이션 숫자만 피크아웃을 해도 조금 더 진정이 좀 되지 않을까. 당연히 되는 네. 거죠. 그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2월 숫자가 3월에 나오면 그 이후에는 조금 진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합시다. 네. 지금 사이클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번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네 번의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건데 총 여섯 번을 다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부러지는 게 먼저 빨리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전혀 없다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부터 6개월 안에 0으로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패닉을 먼저 하고 시장을 먼저 30몇 프로 부러뜨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1년 안에 제자리로 또 돌아갈 거예요. 네. 만약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러려면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니까. 네. 그죠? 그러면 또 내릴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경제에 맞춰서 연준은 움직이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이 먼저 왔다가 늦게 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의 여태까지의 얘는 그렇게 빨리 부러진 적은 훨씬 적고, 천천히 온 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고, 천천히 온 기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3년에서 2008년 동안에 쭉 빠져서 0까지 갔는데, 0에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시장은 오히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연속을 하면서 네.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0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렇게 상승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다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대폭락장이 온 거죠. 2007년, 2008년.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2015년에서 2020년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1.5%대부터 2.4%대부터 쭉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2001년 걸렸습니다. 0.5 내려오는 게 비슷하죠? 네. 다시 또 올랐어요. 네. 또 내려갔어요. 또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하면서 쭉 옆으로 수렴했고, 결국 0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차트가 어떻게 됐냐. 15%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9.5%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 빠졌죠? 12.4% 빠졌고 19.2%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쭉 올라요. 얼마나 오르냐. 중간 조정 전에 30%. 중간 조정 전에 90% 올라요. 많이 오르죠. 그리고 중간 조정. 아까 이 0%에 수렴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중간 조정. 중간 조정. 그렇지만 또 다시 올라요. 왜냐하면 0.0% 살짝 찍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안 간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경기 침체로 간 이유는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안 갔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갔고 그러다 보니까 훅 30% 빠지는 장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 과거의 장단금리차가 축소되는 과정을 보면 빠르게 빠졌다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장이 올라요. 네. 저는 우리는 그걸 지켜보는 거죠. 지금은 0.8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가더니 또 빠졌어요. 지금 0.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올라와요. 여기서 옆으로 가면 이제 끝난 거고 계속 올라갈 거고 이게 옆으로 가지 않고 또 빠져요. 0.2까지 또 빠진다. 그러면 또 변동성 장세가 계속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언젠가 수렴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는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언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언제일까요? 아마도 인플레이션 예, 이 숫자가 이제 픽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3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즉 4월 10일 네. 되면 그때는 좀 더 마음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지켜보자. 네. 뭐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는데 생산성 상승률이 안 일어나면 그러면 증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금리를 빨리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 계속 풍부하다는 거고 아니면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과거에 보듯이 이 2차 산업혁명 시대였던 60년대 70년대는 임금 상승률 급등을 세 번 하고 나서 장이 끝났다. 그 다음에 그때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3.6%였다. 그 다음 3차 산업혁명, 요때는 근데 보시면 먼저 86% 오르고 1차 변동성, 2차 변동성이 나왔다. 그럼 요때는 시장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요게 남아있으면 이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물론, 이 고점 찍고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네. 그거는 나중을 생각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닷컴 버블 때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 4차 급등. 지금 말씀하셨던,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기 지금 금리 인상 구간 네. 올렸다는 거죠. 여기 네. 3%.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 빠뜨렸어요. 네. 네. 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1.75% 올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거의 4% 올리는데 그 중에 요 때 3% 올렸을 때가 고점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부터 3% 올릴 때까지 그때가 고점이다. 그래서 2.5, 3% 정확한 답은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고 요 때도 이 생산성이 이만큼 늘었다. 그래서 결국 실적에 받쳐줬다라는 얘기.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2002년, 2008년도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이 일어나고 장이 깨졌다. 그죠? 임금을 다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임금이 올라가니 당연히 소비가 일어나고 그 소비가 과열됐다고 걱정하니 금리를 올리고 네. 그래서 금리가 다 올라가고 나니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이 7%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1차 급등 시기니까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은 모습을 앞으로 1년을 보일지 3년을 보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때도 생산성이 2.7% 증가를 했다 연간 단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이건 이제 2009년 2020년 이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2차 3차 다 올라갈 때까지 금리 못 건드렸다 네. 인플레이션 안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올라가니까 임금을 금리를 건드린 거고, 요 때가 보시면은 연평균 1.4%밖에 못 늘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보시면 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도.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가죠. 이 사이클이 굉장히 또 긴 사이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7%대로 올라갔고, 이게 아마 또 빠질 겁니다. 최근에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떨어지면 한 4%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3-4%대까지. 그리고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계속 좋으면. 그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생산성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임금이 지금 처음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소비와 먼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빨리 여기서 던지면 너무 빨리 던지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너무나 작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고,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 거다.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그렇게 만들 거다. 이 걱정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센티먼트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 숫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네. 12월 달에. 근데 지금 바로 돌려 세웠죠. 그죠? 이게 자동차 가솔린 제외했었을 때가 네. 더 중요한데 이만큼 돌렸어요. 어떤 소비가 지금 소매 판매가 제일 증가하고 있는 뭐가 건가요? 나왔냐면요. 네. 무점포 소비. 굉장히 좋게 온라인, 나왔고요. 온라인, 네, 온라인 소비. 네. 그다음에 가구점. 그다음에 뭐였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네. 올해 이제 미국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연초에도 말씀하셨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내구재 소비는 가전 같은 것들의 소비는 좀 줄어들어도 이 뭐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그럼 서비스 소비는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소매 판매는 사실 네. 서비스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아니죠. 네.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자동차와 가솔린 제외해서 소매 판매가 좋은 거는 어떤 항목들이 좋은 건지.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가구. 무점포 가구 작년에도 많이 샀는데 계속 많이 샀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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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왜냐면 사실 이제 한국 증시하고 이제 미국 증시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미국이 좀 나을 거다라고 보셨던 분들은 이 내구재 소비는 가전 같은 건 줄어들어도 뭐 다른 소비는 또 좋을 거다. 이렇게 봐 가지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계속 그 좋아질 보시면, 수 있는지 네. 네, 지금 어쨌든 숫자가 이게 안 좋았게 나왔지만 이건 전체예요. 네. 가솔린이랑 다 더해서 3.8이 나왔잖아요.
2%가 예측치였는데 3.8이 나왔어요. 그 두 배가 나왔고 요 두 개를 평균시킨다 하더라도 그죠? 결국 2%대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계속 올라가는 전 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다음 분기는 2%대가 떨어지겠죠. 네. 예.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질문하셨던 그 내용인데 이걸 지금 보면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13%인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거냐. 13%가 되는 게 왜 중요한 거냐. 보시면 기저 효과가 없어요. 2021년 9.4%나 늘었단 말이죠. 네. 그거 대비해서 13%나 늘었다. 네. 이건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주 계속 보여드렸던 게 임금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79%대로 떨어져 있는 아직 훨씬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대율도 훨씬 낮고 또 지금 가처분 소득이 GDP에 봤었을 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높고 순자산 가치가 640%나 되고 시가총액이 200%인데 그걸 3배 넘는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아 나 돈 안 쓸래만 없다면, 그러니까 그게 위드 코로나가 나온다면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요, 작년 4월 달이 이제 그 전년에 2020년 기저효과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소비도 많이 늘고 해서 워낙에 숫자가 높게 YOY가 잡혀 있다 보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요즘에 시장이 좀 차가우면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숫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4월 달까지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좋아지기보다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YY를 보지 않고 이걸 보게 되겠죠. 네. 네. 만돈 만스를 보게 되겠죠. 네. 그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면 시장이 흔들리고. 그렇죠.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죠. 2% 정도로만 가도 2% 나오면 상당히 연간 24%. 24%. 아, MOM이죠. 아, 그러네요. 좀 심하고 있네. 여기 보시면 요 때도 장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대만 나와도 12%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2월 달은 날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MOM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숫자까지는 보고 가자라고 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2월 날짜가 이틀이나 적기 때문에. 시장이 차가울 때는 모든 숫자를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저는 이제 지표들이 언제 가장 나쁜 숫자가 나오느냐. 그게 좀 빨리 나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렇죠. 네.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할까봐 저는 한 템포 빨리 가는 거고 빨리 가자. 네. 네. 여태까지 항상 그렇더라고요. 요즘 시장은 항상 한 템포 빨라.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중에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오고 반등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오고 코로나19 이후부터 계속 그랬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신 증가율도 안 빠져요. 계속 지금 9.25%까지 그러니까 68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살짝 떨어져서 9.25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한은 소매 판매 증가율이 확 깨지는 게 두 달 연속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숫자가 나올수록 아 그래 역시 경기는 괜찮겠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아 이제는 하향 수렴하겠네. 물론 이제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5년 포워드 5년 미래 인플레이션 그래서 5 year forward 5 year 그 인플레이션 미연준치가 2%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이번 사이클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셀까 이제 당연히 센데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가 심지어 누가 이제 SNS상에서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이런 뭐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숫자를 보여준 게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18%까지 가고. 네. 네, 그 전망의 근거는요? 그 과거에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10%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 네. 뭐 이런 뭐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나돌면
네, 대충 물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게 툭 던지거든요. 그럼 네.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위축돼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 그냥 던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2월 달께 이제 3월에 나올 때 이게 극도로 높게 나오면 이제 그런 목소리가 거의 피크로 금리 인상 더 많이 해야 된다. 요게 한번 딱 나와줘야 이제 좀 시장이 그거보다 더 갈 수는 없다. 근데 그게 네. 기저 효과가 있어요. 네. 작년 1, 2월 달에 소비 아니, 저기 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자체가 낮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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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게 나오는 상당하죠. 근데 네. 3월부터는 그게 오히려 이제 높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해 오셨던 내용이에요. 과거를 보시면 1943년, 그 다음에 1970년, 1980년 이때가 보시면은 이렇게 M2 증가율,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부가 돈을 푼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한 1년 내지 2년 뒤에 쫓아와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거의 비슷한 숫자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 올렸더니 쫓아왔죠. 네. 또 확 올리니까 쫓아오고. 그러니까 요 세 번의 예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네.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요거 올라가서 내려왔으니까 요 올라가서 내려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네. 최근 최소한 한 20년 사이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이 그림이 보이네요. 그죠? 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앞에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60년대, 70년대 이때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네. 아,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M2 증가율이? M2 증가율 많이 올랐는데. 예.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죠. 예. 네. 이때가 언제냐? 2차 산업혁명 때. 네. 그죠? 컨베이어 벨트 막 나오면서. 자, 이때. 닷컴 버블 때.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지만 안 올라가죠.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이 온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죠. 네. 많이.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요즘 올라가요. 근데 워낙 많이 땡겼으니까. 그쵸. 근데 요게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면 이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마니 벨로시티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M2 네. 증가율이 높은데 경제 성장률 과 연결되는 부분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게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금 자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서. 그러니까. 네.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M2 증가율이 네.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의 고점은 높아진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자산시장으로 돈이 더 흔들어 갈 거다. 네. 자,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어. 그 돈이 설비 투자로 왕창 이어진다. 그게 2006년, 2007년, 2008년 요 사이클이에요. 산업재 버블. 설비 투자 왕창 늘렸죠. 누가? 중국. 뭐 그리고 미국까지도 심지어 이제 부동산 완전히 화랑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돈이 설비 투자 들어가니까 막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고 과잉 생산으로 가버렸던 거고 네. 그게 나중에 부러지는 게 나온 거죠. 그게 금융위기.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왕창 늘었는데 유동성이 그 돈이 설비 투자로 확 이어지지 않죠. 심지어 반도체도 안 일어나. 그게 네. 많이.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설비 투자의 비율이 안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과거에 닷컴 버블 시기와 이 그 산업재 버블 시기의 숫자 대비해서 훨씬 낮아요 지금의 네. 고점이.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그 많은 풀린 돈이 설비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총과 M2로 보는 게 맞지 시총과 GDP로 보지 말자.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M2로 봤었을 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게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 계산해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폭락해야 된다, 성장주 다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맞다면 저는 이 숫자인데 그 숫자를 보면
M2 나룡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네. 예, 시장이 100%도 올라야 돼. 94%도 올라야 돼. 네. 빠져도 그렇게 갔다가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치. 그러니까 대폭락장이 일어나려면 네. 닷컴 버블의 붕괴 현상이 네. 지금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한 그 정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지냐 이거죠. 하더라도 갔다 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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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고점을 논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고점이다 하면 빠지는 폭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 시가총액을 보신다기보다는 저 정도까지 가야 이제 고점이고 버블이었으니까 대폭락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정도로 말씀. 그 정도. 네. 그렇지 않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대세 하락장에 빠지는 폭이 네. 전에처럼 닷컴 버블 붕괴 때는 60% 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80% 네. 나스닥이 네. 왕창 빠졌잖아요. 그런 빠지는 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19.2% 빠지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네. 네. 결국 오른 폭이 높아야 뭐 흔히 말하는 골짜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뭐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라가야지 많이 빠지는 거고 적게 올라가면 덜 빠지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펜들름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중간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 빠진다면 이만큼만 더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나중에 빠질 때 이만큼까지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숫자로 비교했었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과열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시각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그죠?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자, 요걸로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혹시나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 틀리기보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가야지 또는 얼마나 더 빠져야지 다시 올라가는지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돌리는 모델상 얼마의 ROE가 매년 창출이 되는지를 봐요. 자, 그럼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때가 아무리 빨라야 내년 말이다. 라고 칩시다. 네. 그냥 제가 맞다고 치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 대세 하락장이 시작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 그 올해의 ROE가 북발류에 더해질 거고 내년의 ROE가 또 북발류에 더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숫자가 뭐냐? 지금 현재 S&P 500은 21%예요. 연간. 네. 그러면 연간 20%씩을 더하자. 그럼 40%가 더해서 올라가야지 그게 꼭진 거죠. 네. 예. 나스닥을 보면 23.6%예요. 네. 그렇죠? 그 두 개를 더하고 나서 꼭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맞다면 시장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 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걸 생각을 하자. 근데 이제 이 숫자가 깨지려면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여기에 보시듯이 왼쪽에 보시듯이 ROE가 깨지면 돼요. ROE가 지금 예상치가 23.6인데 21.2로 떨어뜨리면 네.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ROE가 23.6%에서 유지가 안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15%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그때는 50% 부러지는 장이 나와요. 네. 그게 2024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결국 실적이 계속 나오고 경기가 계속 안 무너지고 그런 숫자가 이어지는 모습을 만약에 2년 동안 보여준다면 시장은 훨씬 더 오르고 나중에 이제 그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때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것들이 확인이 될 때 그때 큰 하락장이 올 거다.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은 어쨌든 자산 배분인데 그 모든 전제 조건에 있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지가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채권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계속 깨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주식은 어느 정도 잘 골라놓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들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낮고요.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수익 일들을 얻으려면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1%가 안 될걸요? 네.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낮죠. 네, 우리나라는. 네, 0.8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1.2%인가?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미국도 높진 않더라고요. 네, 높지 워낙 않아요. 많이 올라서. 네. 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저는 주식시장인데 미국의 이 배당 일드가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 1.3이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정도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다. 뭐 심지어 이 부동산, 아, 죄송합니다. 그 석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일드가 7%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내자. 그러면 정말 힘든 장이긴 한데 계속 지금 종목 공부하고 업종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연말까지 훨씬 더 금리보다도 뭐 기본적인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기대를 이제는 기대치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이제는 조금씩 기대치를 높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하시는 동안에 나스닥 선물이 무려 30BP가 올랐습니다. 아직, 정말입니다. 0.7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네. 그랬어요. 네. 30 올랐습니다. 아, 뭐. 이리 일비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도요. 한 시간 동안 좋아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고민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 항상 진심 어린 조언과 그 매번 업데이트해서 주시는 자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또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